예, 요즘 즉석에서 과일을 직접 갈아주는 생과일 주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을 앞세운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1리터를 담았다는 이 엑스라지 사이즈가 특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예, 1리터. 생과일 주스 1리터면 양이 엄청나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어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기동 취재입니다. 요즘 도심과 대학가에선 생과일을 얼음과 함께 갈아 만든 주스 판매장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번호표까지 나눠줄 만큼 손님으로 북적거립니다. 246번 손님. 엑스라지는 1리터인가요? 가장 인기 많은 메뉴는 주스를 1리터 담았다고 광고한 엑스라지 컵. 값이 2,800원으로 비싸지 않아 불티나게 팔립니다. 과일을 사 먹게 되면 좀 가격이 비싼데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네, 먹을 수 있어서 자주 먹는 편이에요. 소비자 단체와 함께 내용물 용량이 얼마인지 측정해봤습니다. 직접 구매한 엑스라지 주스를 대용량 비커에 붓자 키위나 토마토 주스 둘다약 780ml까지 차오르다 멈춥니다. 심지어 사과 주스는 600ml조차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점포 지원 상담사들은 일반 점포에서 주스를 덜 채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동명체로 나가기 때문에 동명체까지 다 많이 그렇게 들어가면 1리터가 채워지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1리터가 부족할 수 있는 건데 용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해명에 주스 음료컵 자체의 용량을 재봤더니 840ml에 불과합니다. 용기 자체가 작아 아무리 가득 부어도 1리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본사에서 그 용기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 양이 굉장히 상당히 못 미치는 걸로 봐서는 이걸 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들은 과장 광고 사실을 인정하고 1리터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